자, 조심조심. 세심해야 한다. 자, 마지막까지 화석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게. 네! 으이자! 샤! 이건 여태껏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공룡이야. 이분은 고생물학자 윌리엄 해머. 남극 대륙에서 쥐라기 전기 육식 공룡을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시죠. 오, 추운 데서 대단하시군. 오, 날카롭고 강력한 이빨이며 거대한 입. 육식 공룡답군. 그 중에도 양쪽으로 쫙 펼쳐진 부채 모양의 돛. 아, 정말 독특해. 오, 꼭 엘비스 프레슬리의 헤어스타일을 똑 닮았네요. 아, 엘비사우루스 어때요? 좋은 별명일세 그리야. 그래도 이름 짓기는 더 신중해야지. 남극의 추운 기후를 표현하면 어떨까? 그래, 이 공룡을 차가운 볕 공룡이란 뜻의 크리올로포사우루스라고 이름 짓자. 유후, 딱이네요. 좋아요. 몸 길이 8m, 육식 공룡 가운데 11등, 11번째로 크죠. 으아, 엄청나게 크구만. 부채 모양의 벼시 매력적인 나는야 크리올로포사우루스. 네? 여기 남극 맞아?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따뜻한데. 중생대 지구는 어디나 따뜻했어요. 크리올로포가 살기에 딱 좋은 날씨였죠. 오, 이거 암컷 냄새인데. 자기 여기 있었군요. 유후, 내 사랑, 어서 와요. 떨리는 것 좀 봐. 정말 멋져요, 매력쟁이. 자, 우리 점심 식사나 할까요? 제가 잡아 사냥해 놓은 맛있는 고기가 있답니다. 어머, 사냥 실력도 좋으셔라.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많이 드세요. 오, 잠깐. 수컷에게만 부채 모양 벼시 있네. 그게 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장식이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선 남자인 수컷이 훨씬 화려하죠. 나도 멋있고 화려하게 생겼더라면 여직 종각 신세는 아닐 텐데. 야, 박상실 경감님은 성실하시니 곧 좋은 배필이 생겨날 거라고요. 그렇지, 크리올로포? 맞아. 힘내죠.